여기 보라색 버섯 한번 보세요. 보라색 버섯에는 뭐 풍선 끈적 버섯도 있고요. 또 비슷해 보이는 푸른 끈적 버섯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끈적 버섯, 그런 버섯류들이 자, 이런 보라색 색깔들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쭉 이리 보세요. 쭉 줄을 지어서 놨죠, 그죠? 그래서 대량으로 발생할 때는 아주 균한 둥근 원을 그리면서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버섯인데요. 이 버섯이 바로 민자주 방망이 버섯입니다. 일명 가지 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지 색깔과 많이 닮아서 그런 이름도 붙여졌지만 야산에서 대표적인 항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로 이렇게 낙엽층이 많이 쌓여있는 이런 낙엽 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낙엽 부휴견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부터 쭉 줄을 지어서요. 아래를 지나서 자, 여기 앞에 또 그러면서 보세요. 쭉 이어지죠, 그죠? 우와,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는 우와, 저는 정말 이렇게 큰, 야, 보세요. 줄기 보세요. 이야, 완전 엄청 튼튼하죠. 제가 사실 때 설명을 안 들었는데, 자, 위를 보면 색깔은 대화되면서 이렇게 옅은 황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래 보면 주름살은 빽빽한 주름살. 지금 이 친구는 옆에 있는 라면 모양은 원래 주름살이 이런 주름살 형태인데 옆에서 한쪽에 찌부러지면서 이렇게 주름살 형태가 변화된 것이고요. 아, 그리고 버섯대를 보게 되면 보세요. 하얀 솜털상이 묻어있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벗기면요. 보세요. 자, 보라색이 더 드러나죠. 그죠? 자, 그리고 기본이 이렇게 부풀어 있죠. 그죠? 자, 그것이 이 민자주 방망이 버섯의 특징입니다. 정말 크죠, 그죠? 밑에 숨어 있는 거 보세요. 어이구, 이야, 이거 보세요. 자, 녹이나 되거나 아니면 성체균이 되어가면서 색깔이 선명한 보라에서 다소 하얗게 또는 아이보리색으로 또는 연황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있죠? 어이구, 여기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버섯은 한번 만나면 이렇게 푸짐하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자, 와. 보세요. 여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균사가 흐르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 버섯은 이렇게 찾는 재미가 있는 그런 버섯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민자주 방망이 버섯은 채취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칼로 아래를 잘라서 그렇게 채취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성체기 되면서 색깔이 약간 선명한 보랏빛에서 지금 다소 퇴색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래도 이 상태에서는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보세요. 자, 이게 본래의 색깔이고요. 자, 이 색깔에서 자, 이렇게 위에 낙엽 덮인다든가 하게 되면 색깔이 좀 흰색을 보이기도 하고요. 성체균이 되면서 색깔이 황색으로 변해가고요. 자, 여기도 보면 자, 그렇죠, 그죠? 어떤 분들이 얘가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갓은 하얗고 아랫부분 약간 보랏빛이 돌더라. 그것은 무슨 버섯이에요? 물어보는데요. 자, 그 버섯은 바로 이 민자주 방망이 버섯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마르잖아요. 그러면 갓 표면만 보면 하얗게 보입니다. 자, 그럴 때는 아래를 보면 대색이 됐다 하더라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버섯 요리로도 잘 어울리고요. 버섯전을 해도 좋고요. 버섯튀김, 뭐 어떤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버섯을 먹어보면 맛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뛰어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암을 극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버섯입니다. 어우, 여기도 아주 넉넉하게 보세요. 자, 이렇게 이 민자주 방망이 버섯은 북쪽 방향이면서 습이 잘 유지되는 낙엽층 그곳을 찾으면 자, 이렇게 맛있고 아주 약성도 좋은 그런 민자주 방망이 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에 이렇게 통통한 민자주 방망이 버섯을 땄습니다. 보세요. 한 끼로 먹기에 충분할 정도로 금방 모아졌죠, 그죠? 자, 그래서 야산에서 실적도 있고 맛도 있고 그리고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명물 버섯이라고 할 수 있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 보면서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외대의 덧버섯입니다. 건조할 때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갓 가장자리가 터지고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섯대도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변함없는 것은 사과 외대버섯은 껍붙은 주름살, 그 다음에 식용버섯인 외대덧버섯은 이렇게 떨어진 주름살,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역시 외대덧버섯입니다. 위에 보면 군모상이 보이죠, 그죠? 자, 가장자리는 건조해 터졌고요. 자, 아래를 보면 아래도 이렇게 터졌죠. 하지만 식용할 수 있는 일버섯, 외대덧버섯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세요. 명확하게 떨어진 주름살이죠, 그죠? 그렇게 맛있는 외대덧버섯을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세요. 가장자리를 보면 자, 방사상에 홈선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색깔은 황색이고요. 버섯장이 이렇게 조금 비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름살은 약간 성기듯 하면서 떨어져 있는 주름살이죠, 그죠? 아래를 보면 알집의 형태에서 나왔습니다. 알집의 형태에서 발생을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버섯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관의 형태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것이 고동색 우삼버섯입니다.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고요. 흔히 산에서 많이 만나는 그런 버섯인데 쉽게 잘 부서지고 그리고 워낙 개체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맛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 대처 우려낸 후에 먹으면 아주 버섯찌개 등에 잘 어울리는 그런 버섯입니다. 색깔은 약간 회색형도 있고요. 연한 황색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보세요. 볼록하죠, 그죠? 자, 이 고동색 우삼버섯의 주된 특징 자, 가운데는 볼록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떨어진 주름살 버섯대의 조직은 자, 속이 비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동색 우삼버섯 보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또 보세요. 반가운 버섯이 보입니다. 달팽이 친구가 벌써 시식을 했고요. 이 버섯은 약간 섭하며 끈적끈적한 기운이 있고요. 지금도 만져보면 끈적끈적합니다. 젓갈색을 띠고 있죠, 그죠? 이 버섯이 바로 비단그물 버섯입니다. 항소비단그물 버섯의 색깔과 유사하긴 한데 항소비단그물 버섯은 키가 아주 작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색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짙은 젓갈색을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붉은 비단그물 버섯은 갓의 색깔이 훨씬 더 붉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붉은 비단그물 버섯은 갓의 표면이 갈라짐 현상이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 버섯은 갈라지지는 않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붉은 비단그물 버섯은 버섯대에 솜털상이 있지만 자, 이 비단그물 버섯은 솜털상이 없습니다.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발생한 비단그물 버섯인데요. 자, 보세요. 아래 보면 노란색의 그런 그물 조직이죠, 그죠? 그리고 위에 보면 화재의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띠처럼요. 그리고 자 위쪽을 보세요. 상부 쪽은 약간 더 짙은 그런 젓갈색이고요. 자, 아래는 약간 연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이 친구가 유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섯은 이 주변에 또 있을 겁니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갓의 표면이 아주 반질반질 인기가 나죠, 그죠? 그리고 이 위에도 아주 작은 유균이 보입니다, 그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래 아직 갓은 펴지지 않은데 노란색이 보이죠, 그죠? 자, 버섯대의 색깔이고요. 약간 노란색이면서 위에 갓 색깔보다는 약간 옅은 그런 황색이 섞여있는 그런 상태이면서 뭐 솜털상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유균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성체균의 상태입니다. 버섯도 꽉 차있어서 맛있는 그런 그물 버섯류입니다. 그리고 식용, 약용 모두 하는 그런 맛있는 버섯인 비단그물 버섯입니다. 자, 비단그물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또 반가운 친구 있습니다. 보세요. 자, 쌀이 버섯이죠, 그죠? 쌀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자, 이 버섯이 바로 참쌀이 버섯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라쌀이 버섯을 참쌀이 버섯이라고 명칭으로 부르는데 원래 참쌀이 버섯은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참쌀이로 알고 있는 그 보라쌀이 버섯은 본래의 명칭이 보라쌀이 버섯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인지 이름이 참쌀이 버섯 이렇게 붙었지만 자, 원래의 참쌀이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붉은 살이 노란 살이만 다르죠, 그죠? 자, 본래 이 버섯은 늦은 여름경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 산의 식생은 아직 늦여름 또는 초가을경 자생 환경에 멈춰 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정말 특이하게도 한꺼번에 늦여름, 초가을, 그 다음에 가을 중순에 그런 환경이 함께 겹쳐지면서 늦여름의 버섯 또는 초가을의 버섯, 그리고 늦가을의 버섯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탐스럽게 올라옵니다. 그죠?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참쌀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쌀이 버섯은 버섯찌개나 전골에 안 들어가면 그 버섯찌개나 전골은 맛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맛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그죠? 단지 장이 좀 약하거나 하신 분들은 하루나 또는 하루 이틀 울궜다가 그 다음에 요리 이용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정상인 분들은 이런 참사리는 데쳐서 바로 이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참사리 버섯의 특징은 아래 있는 기부 형태에서 굵게 올라가서 그 위에서 짧게 산호처럼 분지가 되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참사리 버섯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그죠? 자,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그냥 더 자라게 두고요. 아주 맛있는 참사리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 앞에 이 버섯 한번 보세요. 마치 점을 찍어 놓은 듯한 그런 균모들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가랑비로 나올수록 점점 옅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봉남 버섯 부치와도 많이 닮아 보이는데, 자, 아래 버섯들 한번 보겠습니다. 통통하죠. 그리고 색깔이 약간 흑갈색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또는 회갈색으로 보이는데요. 자,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자, 뽕나무 버섯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어이구, 튼실하죠, 그죠? 자, 뽕나무 버섯입니다. 자, 뽕나무 버섯 부치와 다른 점은, 여기는 보세요. 턱받이가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턱받이가 보이는 것. 자, 이것이 뽕나무 버섯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뽕나무 버섯은 뽕나무 버섯 부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버섯대가 두껍고요. 조직도 튼튼하고. 자, 그렇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계자색이 묻어 있는 거,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흑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변해가는 거, 또 성장하면서 속이 피어가는 거, 밭도 갓 중심부에 이렇게 균모가 들어가 있고, 가랑대로 가는 갈수록 옅어지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뽕나무 버섯 부치와 동일합니다. 뽕나무 버섯은 주로 참나무라든가 하렵수 고사목에서 많은데, 자, 이처럼 여기는 보면 지금 고사목이 안 보이죠? 참나무의 그루트에는 상관없이 이렇게 낱낱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자, 뽕나무 버섯입니다. 자, 올해 처음 만나는 뽕나무 버섯인데요. 자, 뽕나무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방금 바로 옆인데요. 보세요. 자, 뽕나무 버섯의 다발입니다. 아래 보세요. 굵직하죠, 그죠? 또 다른 묵직함을 보여주는 뽕나무 버섯. 식감도 아주 좋고요. 물에 데치게 되면 약간 회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바뀌는데요. 아주 맛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이것이 유균입니다. 자, 유균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참나무 그루터기 아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굵은지 한번 보세요. 우와. 보세요. 이 완전히 뽕나무 버섯 부치와는 다른 아주 큰 버섯대, 아주 묵직한 버섯대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이 뽕나무 버섯의 진면목입니다. 자, 보세요. 아래쪽에 마치 형광 물질처럼 계자색이 묻어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조금씩 흑갈색 성장을 하게 되면 흑갈색이 더 진해지고요. 지금은 약간 황갈색인데요. 더 진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턱받이 보이시죠?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백백한 주름살에 자, 약간 올림형 그러면서 껍붙어 있는 그런 주름살이죠, 그죠? 정말 굵직굵직하게 맛있게 생겼죠, 그죠? 야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버섯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턱받이의 형태가 다 있죠, 그죠? 자, 이것이 뽕나무 버섯 부치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옆에도 있는데요. 성장하기 뜨고요. 보면 볼수록 우람하고 씩씩하게 생긴 그런 뽕나무 버섯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우와, 여기 보세요. 이야, 완전 엄청 예쁘게 올라오죠, 그죠? 자, 뽕나무 버섯이고,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넓게 점이 번지면서 위에가 더 새까만 것이 잡뽕나무 버섯이라고 있습니다. 형태도 아주 붉고요. 그리고 단지 차이는 지금 뽕나무 버섯은 이 부분이 이 정도인데요. 자, 그 잡뽕나무 버섯은 좀 더 범위가 넓게 짙은 균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이고, 정말 예쁩니다, 그죠? 자, 지금 막 이제 뽕나무 버섯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요, 전형적인 가을 버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물버섯은 여름버섯 또는 초가을에 나는 버섯, 그리고 가을에 한가운데 나는 버섯, 그리고 인자주 방망이 버섯처럼 늦가을에 나는 버섯들이 전부 혼재되어서, 자, 그래서 올해는 정말 특이하게도 늦게 균사체가 발달을 하면서 이 시기에 거의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발생할 버섯들이 한꺼번에 발생을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늦가을 버섯만 보면 버섯이 끝난 것 같고, 또 그물버섯류라든가 초가을 뽕나무 버섯 부치를 보면 이제 버섯 시작인 것 같고 아마 혼돈이 많이 되실 텐데요. 어쨌든 지금 숲속은 늦여름 그리고 초가을 그다음에 한가을 그리고 늦가을에 있는 버섯들이 모두 한꺼번에 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채취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성장균이고요. 자, 이것이 성체균이고요. 보다 더 크게 자라서 밑에 뼈의 색깔까지 아주 회갈색 또는 금갈색으로 변하게 되면 그때가 거의 녹이나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버섯대의 질감이나 또는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도 아주 좋을 그럴 때입니다. 산에 아주 명물 그리고 실속버섯이라고 할 수 있는 뽕나무 버섯입니다. 자, 뽕나무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앞에 밀버섯처럼 보이는 버섯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밀버섯일까요? 보니까 저 위에도 보이고요, 그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이고, 이거 지금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버섯인지. 자, 이렇게 하나를 보면요, 버섯대에 주름살이 붙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위를 보면 뾰족한 그런 형태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버섯대를 만져보면 그 조직도 아주 약합니다. 삿갓 외대 버섯인 독버섯입니다.
밀버섯과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뽑아보겠습니다. 커서 밀버섯과 엄청 닮았죠, 그죠? 전형적인 밀버섯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독버섯인 삿갓 외대의 버섯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염장을 할 때 우려서 먹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섭취했을 때 아주 치명상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설사나 복통으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 그래서 밀버섯과 자주 혼돈하는 버섯, 자, 삿갓 외대의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뽕나무 버섯의 유균입니다. 아유, 정말 예쁘죠, 그죠? 자, 지금 숲 여기저기에서 한창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때 같았으면 뽕나무 버섯부치와 이 뽕나무 버섯은 벌써 끝난 시기가 다 되어 가는데, 자,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보세요. 나뭇잎도 지금 막 발생하고 있죠. 이 시기에 계절이 혼재되어 있다. 뭘로 알아요? 자, 버섯의 발생 종류나 생태를 보면, 자, 늦여름부터 초가을, 그 다음에 한가을, 늦가을, 그런 버섯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버섯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땅 아래서 또는 숙주멍에서 규사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야, 보세요. 보기만 해도 정말 아주 싱싱하고 그 자연의 능력함이 느껴지죠, 그죠? 송이버섯 못지않은 식감과 그 다음에 쫄깃쫄깃한 맛, 버섯전, 버섯튀김, 뭐 버섯찌개 데쳐서 잘게 썰어서 버섯죽을 만드는 아주 몸에 좋은 그런 건강죽이 되는 식용이자 약용인 그런 버섯입니다. 자, 이런 걸 정말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맛이 느껴질 만큼 싱싱하면서 자연의 능력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뽕나무 버섯입니다.